어서오세요. 3분 요약 살롱이에요. 오늘은 기품 있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다라는 소문만 듣고 사랑에 빠져버린 한 왕이 꿈에 그리던 부인에게 식사 대접을 받던 도중 이것을 보고 사랑 고백 한번 못해보고 감사히 밥만 먹고 돌아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전쟁이 한창인 시기 사팔뜨기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랑스의 왕도 십자군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큐피트의 장난인가? 기사들 입에 오르내리는 한 후작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배하, 이 부부처럼 훌륭한 내외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겁니다. 아마 후작이 지난 십자군 원정에서 떨친 무용담은 모르는 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사 중 이분만큼 덕을 고루 갖춘 분도 없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그의 부인만큼 아름다움과 기품을 갖춘 여인은 없을 겁니다. 이에 왕은 진정 나의 이상형인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부인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원정 가는 길에 부인을 만날 좋은 구실을 만들어내요. 마침 후작도 원정을 나가서 부인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기에 이 최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없었던 왕은 신하를 보내어 내일 아침 부인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라고 전해요. 현명하고 신중한 부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군요. 기꺼이 왕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부인은 왕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 남편도 없는 사이에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지? 혹시 내 미모에 관한 소문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별 수 있나요? 부인은 예를 다해 왕을 맞이하기로 하고 성 안에 남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고루 준비하겠어요. 그러나 연회와 요리만은 내가 직접 준비할게요. 라고 하고 요리사들에게 영진회의 모든 암탉을 잡아 왕의 식탁에 올릴 각종 요리를 만들어주게 라고 해요. 드디어 날은 밝았고 왕이 오자 부인은 예를 다해 잔치 분위기를 돋우며 왕을 맞이했죠. 왕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한 미인인걸? 몸가짐,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쳐오르네 라고 생각하며 활활 타오르는 욕망을 꾹꾹 눌러담느라 진땀 뺐는데 이내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게 돼요. 왕은 수많은 음식과 값비싼 최고의 포도주 대접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부인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서빙되는 요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접시는 계속 나오는데 조리법은 조금씩 달라도 하나같이 암탉 요리만 나와요. 이에 왕은 이 근처엔 다양한 산짐승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온통 웬 암탉 요리뿐이지? 내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사냥할 시간도 충분했을 테고 무슨 사연인지 참 궁금하군. 그 이유를 대놓고 묻지 말고 암탉에 빗대어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부인에게 부인, 이 근처에는 암탉만 있고 수탉은 한 마리도 없나 보군요. 아닙니다, 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신분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어도 속은 다 같은 법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을 눈치챈 왕은 이런 부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꼬셔봤자 허딜이고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통하지 않겠어. 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얼른 이 마음을 접어야겠는걸? 이런 결심이 서니 이젠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 고백은커녕 농담 한마디도 못한 채 꾸역꾸역 식사만 했죠. 식사가 끝나자 왕은 부인, 감사히 잘 대접받았습니다. 아쉽지만 갈 길이 뭐 머니 얼른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이 수치스러운 방문을 적당히 끝맺었답니다. 이 암탉 요리 이야기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란 책 첫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였어요. 다음은 암말을 처녀로 바꾸고 처녀를 다시 암말로 바꾸는 신기한 마술을 배우던 한 남자가 마술이 이루어지려는 찰나 경노하며 마술 배우는 걸 포기한 역대급 19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살롱에서 만나요.